36개를 모아놨거든요. 그 마피아님 예. 네. 그 36개 모아놨다고 더빙을? 아니, 그러니까 만화를요. 더빙해야 할 만화를. 근데 긴 것도 있고 짧은 것, 진짜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고, 이 중에는 노래하는 게또 있고. 그러니까 다 전부 다 조마무님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여러분들 꼭 구독해 놓으세요, 조마무님 방송을. 앞으로 더빙은 저희 배냉맹추님이 조마문 크루로 활동하기로 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노래는 이번에 진짜 제대로 불러서 할 거예요. 진짜 전문가 도움까지 받아서 좀 믹싱도 하면서 다 하면서 할 거니까 저번처럼 흑역사는 엔간해선 안 만들려고 노력 중입니다. 요새는 크루랑 이게 같이 유튜브를 많이 병행하고 있어서 운영을 한 사람이 하는 거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크자가 방금 한말 들었어? 여보세요? 응? 안 움직이지. 젊은이 옷을 입은 인간이 여기 지나간대. 여성은 거미를 싫어한대. 여성은 거미를 밟아버리는 걸 좋아한대. 여성은 거미 다리를 뜯어버리는 걸 좋아한대. 아, 그리고 합병하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시범으로 해보는 겁니다, 지금. 뱅츠님, 그런 거는 방송 끄고 얘기합시다. 아후후. 아이고 씨. 괜히 지금 시청자들 그거 봐가지고 뭐 그런 거 절대 바라지 않아요. 뭐 아. 오해해요. 막 이러니까 지금 내가 진행하기 힘드니까. 하예. 그럼 좀 제가 조금 눈치를 주면 조금만 생각해 주세요. 아, 예. 아, 저기 저장하셨어요, 혹시? 모르겠다. 근데 그 얘기하느라 지금 내가 민감해가지고. 저희 여러분, 저희 저장했나요, 저희? 괜찮아, 깰수 있어. 아이, 못깰것 같아서. 얘가 그렇게 했어요? 아니, 제 레벨 높으니까 괜찮을 겁니다. 할수 있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와, 이거 뭐야. 여기서 해야 되나? 충분히 깨겠는데? 맞아, 레벨이 높으니까 쉽네. 금방 나는데? 아이고. 데미지 많이 다는데요, 그래도. 데미지 많이 나네. 맞아, 언다이는 한 번에 죽였는데. 조금씩 이제 좀 어려워지네. 근데 마무님 확실히 좀 익숙해졌죠, 그래도 게임 자체는. 아, 진짜 음악 좀 듣고 그 중력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 아, 그래요? 중력이 제일 쉽지 않던데. 마무님 키보드 치는 소리밖에 안 들려. 뭐야 이거? 와. 뒤로. 와, 이거 뭐야? 와! 얼마 안 달았다. 다행이다. 어우, 크리리걸. 좋은데? 근데 이제 좀 많이 달지 않을까 싶은데. 아, 젠토님, 저도 머펫 싫어합니다. 야, 미친. 야, 이젠 안 되겠다. 이제는 무조건 체력 단다, 이건. 많이 다른데? 하나 먹읍시다. 뭐 있죠? 컵라면?
아 그러세요. 끝나면 얼마나 찰려나. 컵을 바뀌었다. 너는 냄비에 물을 넣고 데우기 시작했다. 너는 물이 끓기를 기다렸다. 조졌나? 근데 싸우다가 기다려주네. 착하지. 물이 끓고 있다. 너는 면을 냄비에 넣었다. 라면이 다 되기까지 4분 남았다. 라면이 다 되기까지 3분 남았다. 라면이 다 되기까지 2분 남았다. 라면이 다 되기까지 1분 남았다. 라면이 다 됐다. 맛이 좋지는 않다. 너는 스프를 넣었다. 좀 낫다. 맛있진 않고 그냥 좀 낫다. 너는 컵라면 먹었다. 아 미친 이거밖에 회복이 안 돼? 대박이네. 저걸 먹었는데 아 이거 사실 8HP 회복도 아니에요. 4예요 원래. 근데 와. 8이 회복되는 이유가 지금 마무님이 낀 템 있죠? 프라이. 네. 그것 때문에 그래. 이건 좀 하나 먹던지 해야겠는데? 저기 그 아까 전에 그 패턴이구만. 더 빨리 더 빨리 눌러야 돼. 더 빨리 눌러야 돼. 오 살았다. 아 온다. 야 여기서 피 많이 나겠네. 그렇지 잘하고 있어. 아 좋았어. 피 먹어야 돼. 근데 왜 이렇게 템이 없습니까? 그니까 이제 아이템이 없어. 아 이 페이지 있나? 망했다. 아 어떡하지? 파이? 파이는 좀 아껴 먹는 게 좋다고 들었는데. 제 체력 얼마나 남았죠? 갑자기 공격을 한 번 정도 괜찮을 것 같아서 보여주려고. 아하. 어허. 안돼. 한 번 더. 안돼. 템 먹어야 돼. 한 번 더. 아니 못 죽여. 아 못 죽이는데 그래도 한 번 더. 안돼 미나갔어. 아 미치겠. 안돼 제가 제발 살려주세요. 이제 먹어야 돼. 아 잠깐만 제 체력 아니 아 파이 아까운데. 파이 아까워. 좀 아까운데. 그럼 내가 결정하게 해줄게. 네. 안돼. 어쩔 수 없다 이거는. 아 이번 패턴 왠지 쉬운 패턴인 것 같은데 이건데. 아 되게 쉬운 건데 이거. 내가 한 대 맞았잖아 지금. 결국 먹을 수밖에 없었네. 아 그래요. 먹을 수밖에 없었어. 먹을 수밖에 없었어. 인정. 와 너무 해달라. 야 또 먹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겼어. 빅토리. 아 이제 죽겠다. 아 그래도 또 한 번에 깨셨네 또. 아 좋았습니다. 대단하다. 엄마. 아 엄마를 위한 꽃을. 아 저 거미 저기 거미 아들내미였어? 네. 아이고 같이 아니다. 진짜 다 죽이고 다니시네. 그러니까 나는 딱 그거지. 같이 존중하면은 반이라도 뭐 존중을 모르겠는데. 솔직히 머펫은 아니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한 거 아니야? 일본인들이 와가지고 우리한테 일제강점기 때 그런 거야. 너희들 우리가 너희들 위해서 이렇게 일하는 거다. 우린 너희 싫어하지 않는다. 근데 우리 사람들 그때 다 죽었잖아. 많이 죽었잖아. 그거 똑같은 거 아니야. 그게 어떻게 만약에 진짜 이 괴물들이 사람한테 그럴 마음이 있다면 사람을 공격하면 안 되지. 예. 아 왜냐면 사람 죽고 사는 문제니까. 알아. 저 인간은
이럴 수가. 어? 정말로 제 운명의 사랑인가요? 웨딩드레스? 사람 안 죽이면은 저도 안 죽입니다. 근데 계속 허벅지에 칼 꽂으니까 그게 좀... 허벅지에 칼 꽂는 걸로 미워하시나요? 어, 자꾸 허벅지에 자꾸 칼 들어오자니 피가 계속 깎이잖아 내가. 내 사랑 도망쳐요 괴물과 그댈 막아 내가는 떠나야 해. 아씨 가사가 기억이 안 나. 위하자도 감옥에 아글 거야. 이모 알아 알아. 많이 더 죽겠지. 참 슬퍼. 아 넌 죽겠지. 엉엉엉. 자 이렇게 되다니. 보면서 하세요. 보면서. 아니 보면서 하는데 저 음악 안 들리잖아요 저. 아니 그 음악 안 들리는데 이렇게 부른 건 진짜 정말 박수. 아 정말 대단합니다 진짜. 저 그거 말씀드리려 했습니다. 아예. 당신이 지하 감옥에 들어가게 된다니 정말 슬퍼요. 그럼 안녕히. 아 안돼 어떻게 하죠? 제 사랑이 지하 감옥으로 던져졌어요. 악랄한 퍼즐의 감옥이라니 내 사랑은 분명 죽어버릴 거예요. 이런 제발 자비를. 끔찍한 색타일 미로잖아. 각각의 색타일에는 끔찍한 기능들이 있답니다. 예를 들면 초록색 타일은 소리를 내기 때문에 괴물과 싸워야 해요. 빨간 타일은 저기 잠깐만요. 꽤 오래전에 이 퍼즐 본 적 있지 않아요? 맞아요. 무슨 규칙이었는지 다 기억하고 있겠죠? 좋아요. 다시 말해주는 건 시간 낭비니 안 할게요. 안나! 아, 서두르는 게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30초 안에 가지 않는다면. 저 거센 불길에 다 죽어버릴 테니까요. 아하하하하하하하하. 가련한 내 사랑. 정말 슬픔에 겨워서 웃음 멈출 수가 없군요. 행운을 빌어요 달링.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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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왜 이렇게 느려 이 구간이. 어떻게 가야 되나. 그냥 아무렇게나 가요 그냥. 안 가죠? 아 위로도 가보고 밑으로도 가보고. 아니 이런 미친. 망했다. 이러면 어떻게? 글쎄요. 아 이제 좀 찾았다. 아이고. 이러면 보라색 위에 있는 걸로 되나? 나 시간이 다 된 것 같군요.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점점 달링. 도와줘 저비스. 가까워져요 알파고. 점점 가까워져요 이럴 수가. 이제 곧. 도와주나 진짜? 조심해. 내가 구해줄게. 지금 당장 화염병을 해킹하겠어. 개빨로. 안돼 어떻게 이럴 수가. 영리한 알피스 박사 때문에 또 한 번 망쳤군요. 맞아. 아 나 한 번 더 눌렀나봐. 메타톤 순순히 포기하시지. 우리를 절대로 이길 순 없을 거야. 우리가 함께해야 된다는 말이야. 우린 터프니까. 네 퍼즐은 끝났어. 이제 집으로 돌아가. 우릴 내버려둬. 우린 양양투를 봐야 해. 퍼즐 끝난다고요? 알피스 달링 무슨 얘기라는 겁니까? 초록색 타일이 무슨 역할을 하는 건지 잊었나요? 타일을 밟으면 소리가 나고 괴물과 싸워야 한다. 이런 달링 그 괴물이 접니다. 와 메타톤이 공격했다. 와 어떡하지 체력 없는데. 아이템도 없고. 이건 진짜 심각한데. 이거
이건 진짜 인생 게임 해야겠는데? 할 수 있어. 야, 이건 진짜 인생 게임. 아이고. 뭐야? Bye, darling. 안녕히. 와, 빛나왕이도 해? 세 대나 때렸는데, 두 대인가 세 대 때렸는데. 그래요, 봤지 그래요. 저기 상황은 안 좋지만 걱정 마. 내가 네 휴대폰에 설치한 마지막 기능이 있어. 그 노란 버튼 보여? 그 핸드폰에 행동 메뉴로 들어가서 그걸 눌러. 뭐지? 노란색 버튼을 눌렀다. 휴대전화가 메타톤에 반응하고 있다. 바로 이거야, 날. 아 뭐야? 또 나오네 이래서. 무적인가? 이제 채트를 눌러. 오, 개쩔. 갤러그. 개쩔. 저를 물리치셨군요. 어떻게 이럴 수가? 당신은 제 생각보다 더 강하셨네. 어쩌고. 알게 뭐예요? 우리가 이겼나봐. 정말 잘했어. 전부 네 덕분이야. 내 말은 정말 멋진 일을 했구나. 난 그냥 네 휴대전화에 좀 바보 같은 프로그램만 넣었을 뿐이야. 저기 좀 이상한 소리 같겠지만, 그렇지만 한마디만 해도 될까? 널 만나기 전에 난 정말로 나 자신을 좋아하지 못했어. 오랫동안 완전히 쓰레기가 된 느낌이었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지하에 영원히 가둬놓은 것 말곤 아무것도 못할 거라 생각했어. 하지만 너를 계속 이끌어주면서 훨씬 나은 사람이 된 기분이 들었어. 그래서 너를 도울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 숨겨왔던 나의 수줍은 마음. 어쨌든 이제 코어에 거의 다 왔어. MTT 리조트를 지나면 도착할 거야. 어서 이제 끝을 보러 가자. 무슨 불금 틀었는지 궁금하다. 아, 듣고 싶다. 가자. 온 게임 내 현악 나온 건 이제 흑역사야. 아 맞아, 그 마무리 펀치 카드 그거 버려요. 이제 필요 없어요. 야, 그리고 이거 좀 템 좀 삽시다. 아, 얘한테 안 사는 게 나을 텐데. 돈 많은데 800원인데? 아, 템이 등록금 내줘야죠. 미쳤어? 아 왜요? 아, 템이 등록금 좀 내줘야 돼요. 그게 또 엔딩하고 관련이 있구만. 근데 나 그러다 못 깨면 어떡해? 아이, 그럴 일은 없어요. 알겠어. 아니, 그러니까 지금 바로 내라는 건 아니에요. 그럼 인간적으로 하나만 삽시다. 예. 아, 뭐시, 그러니까 다음 회차 때 내셔도 돼요, 사실. 템이 등록금. 아, 이번에 내줄게, 그래. 괜찮아. 지금 안 내려가도 돼, 확실하게. 아니, 나 한번 내주고 싶어. 궁금하긴 해. 돈 아직 더 모아야 돼요, 그럼. 그럼 이제 바로 가면 안 돼요? 아, 가요. 아, 그니까 돈은 아직 모을 기회가 많으니까. 그니까 괜찮... 이제 아직 1,000원 아직 모으려면 시간 많이 남았잖아. 주목! 오른쪽에 으스산 골목으로 들어가면 멋진 거래를 할 수 있어요. 들어가나 볼까? 뭐야 이거. 얘들 솔직히 더빙 못해요. 얘들은 그 미국 고등학생 여학생들 같은 스타일이기 때문에 애들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머리에 뭐 떠오르는 게 없어. 에, 그러니까. 내 엉덩이 메타톤이 사인하게 해주면 1,000골드를 준다는데? 지렸네. 아니 지금 파는 건 못하고 하는 건 온리 템이. 아, 이 템이. 야 뭐야, 권총도 팔아? 비밀의 문 열쇠도 있네. 그거요? 비밀의 열쇠? 아, 그것도 지금 안 사도 돼요?
MTT 리조트입니다. 햄릿에서 가장 크고 아파트로 짓다변한 호텔. MTT 리조트는 여기서 자든 살든 당신이 계시다는 걸 자랑스러워할 겁니다. 지나가던 중이요? 좋아요. MTT 리조트는 당신이 여기 지나친 게 자랑스러워요. 이 호텔의 느긋한 분위기가 너의 의지를 채운다. 오케이. 여기서 하고 아니 일단 그 5시간 반 했으니까 아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예. 5시간 반 플레이면 상당히 긴 시간이죠. 예. 계속 더빙을 하면서 하기엔 좀 무리인 시간이긴 해요. 다들 왜냐면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거면 모르겠는데 슬슬 말을 안 했지만 목이 아파. 예. 목이 아프기 때문에 어차피 오늘 앤디 못 본다면 좋은 텐션으로 두 번 방송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예. 여러분들 이해해주세요. 제가 파피루스 언다인 더미 템이 지나고 나니까 목이 불타고 있어요. 나도 마찬가지. 난 알피스가 너무 컸어. 알피스는 계속 SNS 날려내가지고 알피스 때문에 지금 정신머리 나갈 뻔했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 주에 다시 이어서 진행합시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유튜브에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